농작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이 부산물을 먹고 자란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다시 농작물로 기르는데 퇴비로 활용하는 농업 방식을 경축 순환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에 앞장서 올해부터 마을이 공동으로 가축 분뇨를 저장해 비료로 활용하는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 확충에 힘씁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 하루 2.6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관리에 부담을 느껴왔지만 동네에 들어선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을 지난해 11월부터 이용하면서 처리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축사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퇴비가 막무가내에게 딴 데다 야적되거나 또 이제 오물이 새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은 마을이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저장해 비료로 활용하는 구조. 농작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사용한 뒤이 부산물을 먹고 자란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다시 농작물을 기르는데 퇴비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축순환농업의 형태입니다. 보관했다가 농가로 이제 다 환원해주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부속이 안된 거를 농경지에 살펴다니니까 냄새가 막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속된 이제 검사 다 하고 부속된 걸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경기도가 이렇게 경축순환농업에 앞장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을 비롯한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대규모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28곳을 세우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14곳을 설치할 예정. 또한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8곳과 고체 연료화 시설 5곳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분뇨 처리 문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축 순환농업 추진 계획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 이력관리제와 악취 없는 고형축 분비료 개발, 축분퇴비 이용 증진을 위한 축종별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축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축순환농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